고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4일 오전 천국 환송 예배를 끝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생전 고인이 전한 신앙과 목회를 기억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고 최성규 원로 목사가 자신이 평생 목회로 헌신했던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주던 최 목사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장으로 치러진 최성규 목사의 장례는 4일 오전 7시 기아성 소속 목사들과 수백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최 목사를 회상하며 설교한 이영훈 기아성 대표 총회장은 조윤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 늦게 부르심을 받은 만큼 다른 분보다 몇 배로 열심히 섬겼다며 효자 중에도 효자로 효를 직접 몸으로 실천한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여도 순복음교회는 교무국장 제도가 가장 중책이었는데 그 일을 맡기신 다음 이 인천 지역에 교회를 새로 목사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 무엇인지 일을 맡기면 몇 배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귀한 계명을 효사상으로 정립을 해서 대한민국에 널리 펼친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조사를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최성규 목사는 순복음교회의 신사로 순복음 영성을 몸소 실천해 보여준 분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조문에 참여한 기아성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헌화를 하며 최 목사와 함께한 기억들을 회상했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1983년 인천 순복음교회를 개척해 성도 수 5만 명의 인천 지역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세 차례 역임했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 목사는 특히 성경에 입각한 효문화 운동을 펼쳐 성산 청소년 효재단,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 등을 설립했습니다. 이날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고인이 평생 전파한 순복음 신앙과 효문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